섭이라는 화가를 선택을 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, 또 부인에 대한 사랑,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발레와 그림과 융복합적인 그런 오브제를 통해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. 키네틱 아트를 무대에 좀 올려서 정말 우울한 관객, 슬픈 관객들도 그거를 한번 터치하면서 어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, 어떤 이중섭이 작업을 했을 때의 그런 고난, 또 어려움, 또 희생, 이런 것들을 저희 무용수들이 장면 장면마다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런 점들을 주안점으로 보셨으면 네,